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짱민입니다. 쭈빼기. 자, 오늘 어디 왔느냐? 캠핑고래 남양규정 왔습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뭐 저 뭐 커뮤니티에 남겼지만 구독자 5,000명 되면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4,000명이 그때 됐을 때 5,000명까지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4,0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5,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5,000명 구독자 이벤트도 할 겸 그리고 캠핑샵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뭐 신제품 뭐 나왔는지 한번 같이 구경하고 오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울릉도? 아, 울릉도.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 비싸구나. 비싸요. 정품 비싸요. 아, 나 100만 원 안쪽인 줄 알았더니 비싸구나. 저게 제일 비싼 거잖아요. 아. 자, 이게 네이처 하이크 이번에 캠핑몰에서 들어온 저거죠? 에어텐트, 에어폴. 에어폴. 아, 이렇게 전실 공간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야, 굉장히 공간도 되게 넓네. 이너텐트 공간도. 이거 우정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짜 좋겠다. 와, 근데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140? 141만원 잡으시면 141 정도? 정품. 와. AS도 정품으로. AS도 다 되고. 네, 국내에 있으니까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AS는 2주 정도 걸리고. 네. 좋다. 좋긴 좋다. 와, 이거 라미님한테 요거 하나 살까 그랬긴 했는데. 아이씨, 100만 원 안쪽인 줄 알았더니 비싸구나. 이런 거죠? 네, 플라이도 따로 있어요. 아, 플라이도 따로 있고. 네, 플라이 더피시는 방. 아, 아이드젠으로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칠 수 있는. 이거 자동차 도킹 되는 거예요? 도킹은 안 되고요. 아. 간단하게 쓰시는. 아. 우산처럼 펼쳐서 쓰시는. 자동 텐트. 그 여기만 이거 쭉쭉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만. 우산처럼. 예, 예, 예. 아, 이게 이렇게 접히는구나. 이렇게 네, 접혀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구나. 네. 아, 진짜 빨리 치겠다 이거. 자칼3. 자칼쉘3. 자칼쉘3. 간편하게 폴대 3개로 간편하게 설치되는. 아, 이거 폴대 3개밖에 안 들어가요? 네. 오, 여기서? 아, 대각선 요 가운데 하나, 쪽 대각선 이렇게 하나. 네네. 네. 와, 폴대 엄청 길긴 기네요, 근데. 네네. 네. 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나오네. 아, 이너텐트도 되게 크고 괜찮다. 이것도 4인 주무실 수 있어요. 4인 근데 조금 좁겠다. 근데 이 주무실 수 있는데 네. 전실이 4인 쓰기엔 좀 좁아서 전실이 이게 3인으로 좀 좋을 것 같아. 3인 쓰시면 좋을 것 같아. 쓰면은 쓰겠는데 좀 좁게 쓰겠네 4인은. 네. 그리고 저희 캠핑몰에서 만든 18만원짜리 돔이네. 18만원짜리. 오, 이런 식으로. 오. 가성비 최고입니다. 18만원짜리 동생은 처음 봤어요. 20만원도 안 하죠. 이런, 진짜. 20만원도 안 하면은 뭐, 완전 땡큐지. 되게 크네, 이건 오히려. 네. 야, 이런 간단하게 하기에는 또 이런 것도 괜찮네. 이거는 사실 초반에 그냥 그 캠핑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잘 나가네. 응. 아, 좋네. 야, 출시 기념 특가 15,000원. 담요도 증정. 저 호랑이 담요는 아니고? 예, 예. 아, 185,000원에 담요는 요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정인 거야? 29,000원짜리 담요를. 네네. 오우, 짱이네. ABC. ABC 얘네가 타프쉘이 원조예요? 네, 타프쉘 원조입니다. 캠핑 ABC? 나 처음 네. 들어보는데? 연조고요. 네. 사실 얘네가 처음에 타프쉘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최초. 그래서 지금도 끝판왕이고. 타프쉘은 버팔로 아닌가요? 맞습니다. 버팔로가. 버팔로가 제일 많이 쓰시죠? 네. 제일 많이 쓰. 여기 보시면 우레탄창 기본 다 포함돼. 우레탄창 돼 있는구나. 우리는 우레탄창이 없었지. 저것만 있었지. 이런 쪽문. 이 상태로. 쪽문이 있어서 출입이 간편하고. 아, 여기로 이제 왔다 갔다도 네, 가능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우레탄창이 양옆에. 아, 그쪽에도 되고. 스펙은 얘가 제일 좋을 거예요. 국내에서. 네이처 하이크 거네. 네이처 하이크. 네. 이것도 방수 되겠는데? 방수 되죠? 방수 될 것 같아요. 네, 방수 되겠는데, 이거. 이거는 뭐 그냥 솔로든지 커플이든지 이 정도 쓰면 되겠다. 네. 앞에 전실은 뭐 어차피 따로 타프 같은 거 넣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야, 캠핑고래에서 또 이렇게 텐트를 또 만들었네요. 와. 웰텔 포시즌 쉘터래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풀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안에도 굉장히 넓은데? 이야. 4m급 텐트라고 보시면 쉘터. 와. 4m급이요? 4m급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저기. 4m급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작죠, 쓰시는 라운지 쉘터. 네, 라운지 쉘터보다는 훨씬 작은데. 대신 경량이에요, 7kg. 아, 가볍구나. 7kg인데, 아. 여기에 쏙 들어가는. 오, 야, 되게 작네. 어, 패킹 좋겠다. 야, 좋네, 이것도. 오랜만에 오니까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있네요. 자, 오, 이거 타벤타 포레스트 리버래요. 어, 이거 사실, 저 이거 살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이제 세턴 빼고. 이야. 이너 텐트가 면이죠. 면. 아, 그래요? 이너 텐트가 면입니다. 이너 텐트 면이네. 오, 이야. 앞뒤 구별이 없죠. 아, 앞뒤 구별도 없고. 네, 티피, 이너 텐트나 티피 창 아무데나 거시면 됩니다. 오. 천장 개방되고. 루프 있습니다. 루프 있고. 이너 텐트 옆에도 다 개방됩니다. 모기장도 되고 개방까지 다 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야. 개방감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다 개방돼. 와, 근데 이거 한여름에는 어우 눈부시 좀 쓰셔야지. 눈부시겠는데. 아, 타프 좀 쓰. 뭐 어느 텐트나 뭐 다 장단 잡은 있으니까. 그런 옵션으로 이런 타프까지도 네. 다. 아, 이걸도 따로 주는 거예요? 구매하실 수 있어요. 8만 원에 캐노피 타프. 캐노피 타프. 요걸다가 양옆으로 하시면 날개처럼 쓰실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진 캠핑할 때 좋습니다. 금액대도 100만 원 안쪽이고 괜찮네. 크게 6m 30인데 19kg로 경량으로 나왔어요. 폴대가 양옆에 또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이게 그 터널형 폴대의 단점이 이제 자립이 안 된다는 건데 이제 자립이 됩니다. 아, 이걸 넘으로써? 네. 이걸 안 넣고도 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안 넣고 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더 짱짱해집니다. 이걸 항상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당겨서 항상 이제 터널형을 쳤는데 여기도 이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런 짱짱함을 잡아주는구나. 고민 많이 하셨네. 이런 거를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 저도 못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셨어. 이렇게. 에이,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하긴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쓸 때 걸릴 것 같아. 저는 위에 그냥 이렇게, 이걸로 그냥 써도 될 것 같아. 안 편하네. 이거는 저기 뭐야, 여기에다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폴딩박스. 테네시. 테네시에만? 이걸 사셔야 돼. 아, 테네시에다가. 이거 셸프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오.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상품 깔고, 계속 연결이 가는. 이렇게 거는 형식이라. 이거는 그냥 셸프로도 쓰고. 여기다 상판을 올리면? 올리면 상판으로 계속 무한 연결. 아, 이런 식으로 걸어서. 걸어서. 아. 여기도 보시면 거리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또 여기다 또 걸어서. 네, 좋네. 아, 좋네. 루메나 M3 제가 쓰던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도 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로 한번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색깔은 실버 3개, 베이지 2개. 실버 3개, 베이지 2개. 베이지보다는 실버가 나을 것 같아서 저의 취향입니다. 그냥 실버로 다섯 개. 5천 됐으니까 이 정도네. 드베르그 사장님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 작년에 만든 거. 사장님이 이거 드베르그 예, 이 화롯대를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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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천. 예, 아,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5,000명 축하해주시는 댓글 플러스 짱캠핑 삼행시를 댓글로 써주시면 짬빈과 라미가 5분을 선정하여 커뮤니티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